14일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등 한글날 연휴에 시작된 강릉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전파력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본격적인 단풍철이 시작됐지만 무리한 산행과 안전 부주의 등 산악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을 산행의 위험성과 주의사항 등을 알아봤습니다. 낙후된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대한석탄공사가 지역활성화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폐광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내 먹거리 축제 중 처음으로 횡성 한우 축제가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코로나19로 지역 축제가 차질을 빚는 가운데 횡성 한우 축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한글날 연휴에 시작된 강릉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14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바이러스가 기존보다 더 높은 전파력을 갖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글날 연휴에 시작된 강릉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 강릉에서만 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중학생까지 감염되면서 지역사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14일에는 추가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관련 중학교 학생과 교사 등 약 500여 명에 대한 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나와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에서 확산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서울 이태원 클럽 집단 발생 이후 발견된 것들과 같은 형태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GH형으로 분류되는데 학계에서는 코로나 변이가 생기면서 전파력이 기존 S와 V형보다 최대 6배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걸로 추정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2차, 3차, 4차까지 나간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전파 속도가 보통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2, 3일 정도의 감염이 충분히 이루어진 걸로 봐서는 아마 그런 쪽에 GH형이 아닐까 추정하는 단계일 뿐입니다. 실제로 강릉 16번 확진자와 같은 주점에 있던 확진자 3명은 4m나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지만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오랜 시간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서 전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실내 공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고 음료나 음식 같은 경우는 실내 공간에서 먹지 말고 가급적 포장해 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누그러지면서 소규모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실제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턱에 걸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해 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많이 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숨이 차니까 좀 마스크 벗고 다니는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좀 보시면. 저는 이제 더 쓰고 가죠. 네, 아무래도. 근데 뭐 제가 썼으니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면서 그 주변이 약간 조금 걱정되기는 하죠. 강릉시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당분간 거리 두기를 2단계에 준하는 수칙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또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네, 설악산을 시작으로 강원도 내 유명산들의 단풍이 시작됐습니다. 이 시기에 가을 산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단풍객들이 늘어나는 만큼 산악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센 바람 속에 구조대원들이 환자를 들것에 고정합니다. 잠시 후 헬기로 구조됩니다. 지난 12일 하산 중에 바위에서 7m 아래로 떨어지면서 허리를 다친 환자입니다. 이에 앞선 지난 9일 설악산 장수대 인근에서 50대 등산객이 심정지로 쓰러졌습니다. 등산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 한글날 연휴 3일 동안 강원 지역에서만 발생한 산악사고는 모두 32건.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탈진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 암벽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잇따르는 산악사고에 등산객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좀 산이 험하다 보니까 더 이제 무리하게 힘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길 잃으면은 이제 좀 사람이 당황하면서
이제 자신의 체력에 맞지 않은 산행을 하게 돼요.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면서 올라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산행 전 준비 운동과 등산 복장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사고는 하산할 때 발생합니다. 체력이 떨어져 탈진하거나 부주의로 인해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겁니다. 네, 이렇듯 겉으로 볼 때는 탄탄해 보이는 땅도 막상 밟으면 이렇게 땅이 꺼지면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지정 등산로는 안전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위험하기 때문에 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 코스를 고르고 해지기 2시간 전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좋습니다. 산속은 더 빨리 어두워지고 기온도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밤이 돼도 하산을 못한 경우에는 119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실 때는 핸드폰의 GPS 기능을 활성화시켜 놓으면 저희가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어서 보다 신속한 구조가 되니까요. 산행 시에는 꼭 활성화시켜 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년 중 가장 화려한 가을산. 사고 위험이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TV 뉴스 홍승현입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4일 화천을 방문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화천군 산해면 광역 울타리 현장을 찾아 주민 출입이 많거나 멧돼지가 자주 출몰해 손상 우려가 높은 구간을 면밀하게 관리해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가와 인근에 조성된 임시 매몰지 관리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환경부는 양돈 농가 주변 매몰지와 멧돼지 서식 흔적이 남은 지역을 소독하고 매몰지 둘레에 철망을 설치하는 등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도내 공공 다중시설들이 재개방됩니다. 원주시는 그동안 중단됐던 원주종합사회복지관 등 7곳의 무료급식소 운영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횡성군 작은 영화관 횡성시네마는 1일 상영 횟수를 2개관, 6회로 제한해 일부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평창군 역시 지역 내 공공체육, 문화시설, 경로당을 다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삼척시 도개읍은 50년 전만 해도 인구 4만 명이 넘었던 대표적인 탄광촌이었습니다. 하지만 폐광 이후 지금은 인구가 크게 줄어 활성화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대한석탄공사가 탄광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활성화위원회를 꾸렸는데요.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을까요?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석탄 생산지인 삼척시 도개읍. 1970년대 석탄 산업이 최대 호황을 누릴 당시 전국팔도 모든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뜻으로 팔도 공화국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석탄 산업 합리화 이후 4만 5천 명이 달했던 인구는 현재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고 그나마 있던 사람들도 새로운 일자리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찾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시법인 폐광지역특별법이 5년 뒤 만료될 위기에 놓이면서 지역 주민들은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우리 지역은 가만히 있어도 자꾸 도태가 된다고. 그래서 뭔가 정부에다가 이제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마저 페트병마저도 자꾸 없애려 하니까 참 우리들 입장에서는 뭔가 생존권을 위해서 한번 투쟁을 크게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탄 산업이 갈수록 사형화되고 정부가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삼척 도개광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석탄공사도 경영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석탄공사의 경영난이 가중되면 이는 곧 지역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대한석탄공사는 노사가 함께 탄광지역의 현안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취지로 지역활성화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나씩 실행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지역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 공동체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지역활성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학 교수와 사회혁신 전문가 등과 함께 석탄산업 위축이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겁니다.
위원회는 가장 먼저 이곳 삼척 도계강업소의 시설과 부지 일부를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시설들을 도시재생 관점에서 강원대 도계 캠퍼스 학생들이나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침체돼 있던 탄광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위원회는 석탄공사 직원이면서 지역 주민이기도 한 노조와 주민 지자체와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어떤 시설, 어떠한 방식으로 이 자원을 새로 발굴했을 때 지역에 도움이 될 거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그 첫 번의 역할을 이제 위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탄광 지역을 살리기 위한 공기업과 지역 주민들의 첫 시도가 과연 어떠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김선아입니다. 강원도 대표 특산물 축제인 횡성 한우 축제가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먹거리를 주제로 한 축제를 안방에서 즐기게 한다는 시도가 이색적인데요. 체험과 시식과 같은 이 축제만의 백미를 어떻게 온라인에서 재현할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해마다 횡성 한우 축제로 들썩였던 섬강 둔치입니다. 축제 개막이 다가왔지만 현장에선 특설 무대나 판매 부스 등 시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축제가 온라인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횡성 한우 축제 TV 전용 채널이 개설됐고 횡성 한우와 축제를 알리기 위한 흥미로운 영상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횡성하면 역시 횡성 한우죠. 금년에는 횡성 한우 축제를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데요. 이번 축제의 구호는 전국민 공모로 선정한 우라차차 횡성 한우, 으라차차 대한민국입니다. 구호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의 심신을 치유하고 지역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더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이 한우 축제를 통해서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요. 또 생활에 어떤 기쁨도 좀 드리고 찾아가는 작은 콘서트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축제가 온라인으로 열려 SNS 활동이 왕성한 2030 세대와 1인 가구까지 관람객층도 더욱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먹을거리 축제인 만큼 매일 저녁 7시마다 한우 요리와 먹방 프로그램이 전용 채널을 통해 선을 보입니다. 축제 기간 5번 진행하는 횡성 한우 초저가 판매와 함께 각 업체마다 특별 할인 이벤트도 마련됩니다. 조금 그래도 축제다 보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게 가장 큰 혜택이지 않을까 해서 기존에 이제 판매하는 단가보다 한 20% 30% 정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했고 축제 때만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세트를 구성을 좀 했습니다. 예. 횡성군은 이번 온라인 축제를 통해 축산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비대면 축제의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도 많은 축제들이 올해 열질 못하는데 횡성은 온라인 축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비대면에 의한 유통이나 축제 모든 생활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에 우리는 부응해서 거기에 대응한 그런 축제로 이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축제 기간 유튜브 영상 제작을 위해 진행되는 모든 실내외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현장 관람이 제한됩니다. 온라인으로 만나는 횡성 한우 축제는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 이어집니다. 헬로TV 뉴스 이다혜입니다.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강원 디자인진흥원이 춘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14일 개원식을 한 강원 디자인진흥원은 광주와 부산, 대구 등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설립된 지역 디자인 거점 기관입니다. 특히 지역 기업의 디자인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공공서비스 디자인 등을 통해 수도권에 편중된 디자인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양양군의회가 동해 북부선 38선역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동해 북부선 강릉 제진 간 철도망 구축 사업과 강릉 고성은 두 개 역사가 신설되는 반면 양양군은 역사 한 개 신설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북 분단의 상징성이 높은 38선역을 신설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